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 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 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제 웹이 그러니까 빙하처럼 이렇게 떠서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 웹. 딥 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다크 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X인 거예요. 그래서 X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저기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생겨서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질려면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한 번 네트워크를 접속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꿔요. 수시로 계속 랜덤하게. 제3자가 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든지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의 어두운 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설명을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 다크 웹 중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충남 당진에 24살에 손정호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성 착취물이 뭔지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고 외국 같으면 정말 개가 웃을 일이거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8개월 산다는 거는 그래서 외국에서 손정우를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기각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없다.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죠. 그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이렇게 안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호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랬던 거 그런 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범죄.